자, 생선 지금 발 남았다. 우와! 이거 더 커! 형, 가방, 가방! 에이! 생선 다 날아갈 것 같은데? 여기 이제 너울성 파도를 보고 저 너울을 넘긴다 생각하고 캐스팅 파도 넥스트. 오케이. 파도 뒤로 빠질 때는 줄을 주면서 빠지셔야 돼. 그냥 막 빠지지 말고. 파도 엄청 세죠? 입질이 멀리서 오면 소리가 상당히 미세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. 씨가 보이진 않아요. 지금 한 100m 정도 풀었기 때문에 이제 툭툭 치는 게 파도가 치는 거랑 이게 생선이 치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챔질을 좀 더 세게. 이거 말고 뒤에 엄청 큰 파도 옵니다.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말한 게 이 파도였는데 앞전에 큰 파도가 쳐서 물의 양이 좀 많아지니까 작아지네. 파도 톡톡 치죠? 아, 이 새끼 앞물 좀 늘어지네. 톡! 걸었어. 제차 한번 채주고. 제차 턱에 확실히 걸려요. 오케이. 오케이, 열었어. 여기 또 올리는 게 기술이에요. 만만치가 않아요. 여기 올리는 것도. 애들 띄워야 돼, 일단은. 띄워서, 속조류 태우면은 애가 처박으려고 한다고. 띄워서,
겉조류를 빨리 태워야 돼. 3.5 목줄이니까 목줄은 튼튼해. 상황 봐서. 이렇게 쭉 당긴다는 생각으로, 오케이, 올라왔고. 뒤로 빨리. 나가리막이 잡고 있고. 오케이, 파도가 밀어주면 지그시.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이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. 아, 얄밴 놈 잡았네. 요건 살려주도록 할게요, 좀 이따가. 얄밴 놈은 그 알이 막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, 모양새가. 자, 생선.